났으면 어떻게 해요? 뭔가를 부실 거예요. 꽤 나온 기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? 다칠 거예요. 친구가 손을 넘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? 에? 이게 뭐야? 뭐 이건 뭐야? 아니. 화가 나면 어떡해요? 화가 나면 일단 제 성격상은 못 참지만 참아야 됩니다. 소리를 질러요. 참고서 약간 설득시키려고 노력해요. 일단 참는데 약간 좀 계속한다? 그럼 일단 주먹부터. 울어요. 울면서 욕해요. 뭔가를 부실 거예요. 풀어야죠. 그냥 다른 취미 활동하면서 좀 가라앉히는 그런 스타일. 게임을 하자. 좀 화를 참기 힘들다 그래야 되나? 좀 화를 표출하고 싶어요. 참고 갈 것 같아요. 좀 감정적으로 해결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사건 중에서도. 그냥 눈물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. 정색을 해요. 못 참아요. 잘 모르겠어요. 잠을 자거나 삭혀요 안으로. 맛있는 걸 먹어요. 뭐 먹어요 보통? 젤리? 만약에 친구가 손을 넘었어 그럼 어떡해요? 손절 쳐야 돼요. 손절. 손절. 손절해야죠. 손절? 못 참아요. 욕을. 욕을 나가요? 무시를 하죠.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일러요. 일단 한번 봐주고 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? 제가 그 선을 넘은 친구한테 너무 속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화해를 하는 거. 학교 오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? 꾀병을 부리죠. 일단 나오고 본다. 그래도 가야죠. 꾀병 부려요. 다칠 거예요. 일부러 다칠 거예요? 네. 꾸역꾸역 나오긴 할 것 같은데. 나오기 싫어도 가야죠. 어떻게든 그냥 가야 됩니다. 엄마한테 물어보고 찡찡대다가 그러다 오죠. 그냥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.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. 먼저 해. 저부터. 아니 참지 마. 넌 좀 참아. 잘한다. 난 아닌데. I love you. Me too. 다른 데로 가자. 3학년 돼서도 친하게 지내자. B 클래스 좋아요.